그럼 이거 무슨 절대 물 섞거나 그런 거 주작 아닙니다. 요거 사라진 맛을 자. 사사사. 아, 블라디는 눈이 내립니다, 여러분들. 오. 자, 여러분. 블라디포차. 네,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고요. 네,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데입니다. 네. 오늘 여기 한번 가볼 겁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요. 이제 곰새우가 나왔습니다. 오. 아. 찐 곰새우인데요. 오. 맛있어 보인다. 뜨끈뜨끈한데 이거 어떻게 까서 먹는 방법을 까서 먹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요. 그래가지고 이거 사장님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. 이게 지금 노란 알이 눈을 안 뜨나 이거 좀 꼬만 꺼매진 알이지. 어. 이게 눈 뜨기 시작한 거야. 아. 무슨 말이겠지. 이것도 다 먹는 거라. 그러면은 거의 그 이거 숟가락 잡고 먹고 머리 다음 여기 보고 옆으로 쏙 봤지. 오, 오케이. 아, 간단하네. 응.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야. 여기 있지. 아. 벌어지는 거 알지? 여기서 열이 깔끔하게 까줘야 돼. 이거 그대로 다 씹어 먹으면 돼. 아, 머리까지. 그 랍스타 미장만 나. 이게 랍스타 꼬리만 나고. 다 씹어 먹어. 오케이. 먼저 이 러시아 맥주. 러시아 맥주에 곰새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원하게 사사사. 와, 와, 이 쫀득함이 엄청나네. 어마어마하네요. 아. 야, 기가 막히다. 새우가 살이 탄성이 진짜 좋아요. 와, 거의 쫀득거림에 거의 엄청 끝판왕인데. 와, 맛있다 새우 이거. 와, 아, 요거는 곰새우 알. 아. 자, 까는 법 아까 알려준 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꼬리를 잡고 딱. 오, 이렇게 해서. 아, 맞다. 알부터 깠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알 진짜 맛있어요. 잘 빠져요, 또 새우가 이렇게. 와. 세상에 진짜 새우 종류도 많고 진짜. 아.
알 보세요 여러분들 알. 이렇게 해가지고 알이 꽉 차가지고 이 알 진짜 알에서 난 풍미가 진짜 엄청나요. 아, 고소하면서 아. 여기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주류나 주대 이거 좀 비싼 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 보드카나 소주 같은 거는 외부에서 뭐 구매하신 걸 여기 갖고 오셔서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여러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식당 자체에서 이제 술을 아무래도 구매해서 먹으면 좀 비싸니까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밤 10시 이후에는 그 슈퍼나 이런 데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. 술집에서는 판매가 가능한데 예. 혹시나 방문해 보실 분들은 미리 10시 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아 자꾸 알 빼는 걸 까먹네. 와. 살이 진짜 쫀득쫀득하고. 야, 알은 절대 버려서 안 될 것 같아. 알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무슨 와서 음식을 지원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네. 친구 오픈했는데 제가 못 와봐가지고 좀 팔아줄 겸 해가지고 촬영하려고 이렇게 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. 아. 까서 먹을 게 어렵지도 않고. 아 그리고 여기는 킹크랩 라면이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835루블인가? 여기는 500루블에 파는 킹크랩 라면 한 300 몇십 루블 정도 더 싸네요. 러시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좀 꽤 계세요. 한국 분들 위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다니다 보면 또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. 아 여러분들 혹시나 러시아나 블라디 여행하실 때 남녀분들이 그 올빼미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준다 올빼미를 올리고 뭐 그 좋은 추억 남길 겸 나는 좀 환전을 많이 해와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게 오신 분들은 그 사진 찍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거절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. 네. 뭐 소스나 이런 게 따로 없는데 뭐 따로 초장을 찍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간이 딱 잘 맞아요. 아자아자 자 그럼 여러분들 맥주 말고 이제 우리 보드카를 한 잔 또 해볼까요? 벨루가라는 러시아 보드카입니다. 1탄이 0.7리터 알코올 농도는 40% 정도 알코올도 40%고 금액은 한 1,500루블 정도 우리 하나로 약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. 자, 이만큼씩만 해가지고 일단 먹고 사사사 저 보드카 특유의 약간 좀 그 알코올 향이 싹 들어오면서 아. 소주 세체형 되겠는데?
또 독해진 소주 느낌? 그런 느낌도 좀 들고. 맛 자체는 이제 소주랑 좀 다르죠. 근데 알코올이 들어왔어요, 느낌. 이게 독한 소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정도. 종이 나 이 부분 편집하지 말아봐봐. 혹시나 주작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. 난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. 사라진 맛을 원한다. 네, 이 보드카가 사라진 맛을 원한다. 이 말에 지금 요쪽에 다른 한국 테이블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. 보시고 싶으셔가지고. 사라지는 맛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찍으셔도 돼요. 네. 여러분, 이거 무슨 절대 물 섞거나 그런 거 주작 아닙니다. 요거 사라진 맛을 자. 사사사. 자. 아, 이거 좀 러시아 형님들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아쉽게도 러시아 형님들이 안 계시네요. 괜찮네요, 이거. 엄청 많이 독하지도 않고. 좀 무난하게 해가지고 좀 드실만한 그런 좀 보드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반가운 친구네요. 아, 김치. 김치 묵은지래. 아, 진짜 타국에서 이 라면에 김치만 있어도 뭐 식사가 이제 뭐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. 아, 또 시원하게 또 맥주 한 모금 하면서 김치에 라면 죽이네요 진짜. 아, 쏴쏴쏴. 아, 아, 또 검은색 국물이 이거 죽이네. 아, 여러분들 저 여기 블라디 오시면은 좀 편안하게 뭐 라면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포차. 그 여기는 이제 주인장이 저도 제 친구 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소통에 이제 부재가 없을 거고, 또 한국인의 정도 좀 어느 정도 느끼실 거고. 보니까 햇반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, 여러분들 한식 좀 땡기시거나 그럴 때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일단 김치 있는 게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라면에 김치. 아, 그쵸. 곰새우도 너무, 곰새우도 너무 좋고. 비비고. 시제이거. 아, 시제이거야? 비비고야? 아니, 나 이거 묵은 김치만 나길래 나 지금 담은 건 줄 알았다. 아, 여러분 낚시 뻔했습니다. 시제이 김치라네요. 아니, 이게 김치가 되게 곰삭은 맛이 나요. 그 약간 묵은지 느낌이 나더라고. 그래가지고 직접 담은 건 줄 알았는데 어쩐지. 아, 그러고 나니까 약간 정리가 되는 게 메이드 인 팩토리, 공장에서 더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긴 하네요. 자, 오늘 이 곰새우와 곰새우 라면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보드카도 잘 먹어봤고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브이로그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